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올해 들어서 정말 공연을, 정말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저도 서른 중반인데 이제 슬슬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예상 밖으로 제 보컬 실력은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알았어요. 이 노래라는 건 제대로 된 발성법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끊임없이 듣는 게 바로 이 보컬이라는 거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공연에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 왜 지금 많으니까 됐죠 뭐 사실. 이 슬픈 얘기도 말이죠. 안 됐을 때 슬픈 얘기하면 진짜 비극적인데 잘 되고 나서 슬픈 얘기하면 그것도 추억으로 그냥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기자님들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되게 예상밖의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예상 안에 있던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과거의 우리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또 들려드릴 노래는 그 봄비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에는 제가 이 봄비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음악을 듣고서 충격 먹은 기억 꼭 있어요. 물 좀 주소 그 노래 아세요? 그 노래를 듣고 제가 상당한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분이 있길래 이렇게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이 목마름은 과연 무엇이지? 막 초등학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봄비라는 노래도 듣고 제가 되게 어릴 적에 너무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사랑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는 진짜 음악의 진짜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봄비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큰 것 같아, 피아노 소리가.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앵콜을 안 외쳐주셨으면 안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너무 열렬히 외쳐주셔서 제가 힘든 몸을 이끌고 싶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네, 집중을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드러머 이정기를 버리지 않는 단 하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지금까지 험난한 과정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로스트라는 노래예요. 이 로스트라는 노래는 제가 20대에 군대에 있을 때 같이 군대에 간 친구한테 나는 군대 그때 나왔었나? 아닌가? 가기 전이었나? 편지를 썼어요. 시를 써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랬었어요. 저한테 너의 이 시가 너가 쓴 게 맞냐? 그래서 내가 쓴 게 맞다고. 너는 음악을 할 게 아니야. 너 시인이네. 너 진짜 천재 시인이 될 수 있겠다. 20대의 당황과 고통과 어떤 난해함 그런 것들 넌 이 시로 정말 잘 표현했다. 너의 이 시 한 편이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됐다 해서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이번에 20대 로스트라는 그 시를 토대로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대 분들이 들으실 때는 공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스트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네. 초반에 저희 팬분들, 저희 국화선 초창기 때 팬분들 지금까지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밴드를 하면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 모습들도 그분들과 같이 저는 함께 공유하고 향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서로 지켜보면서 응원해주고 같이 이렇게 무대에서 즐기는 이런 모습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건강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하세요. 홍삼 자주 드시고 웬만한 건 고기 이런 거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오리고기가 좋으니까 많이 드시면서 우리 건강하게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면서 확인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스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폭풍의 어둠 속에서 음향 항상 이렇게 봐주시고 리허설 때 문제 있으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항상 노력해 주신 음향 감독님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콘서트 전체에 조금 감독님께도 마지막에 올라가는 건 압권이었어요. 안 찍었어요. 이런 아이디어 생각해 주시고 제가 사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구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대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또 멤버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항상 공연할 때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탐났던 베이시스트였는데 이 친구가 김경호 형님 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니까 제가 한 번 못 뵙겠더라고요. 운동하고 근데 이 친구가 활동을 좀 하다가 언젠가 저한테 와서 그랬었어요. 나도 내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밴드에서 제대로 된 밴드를 하고 싶다. 내가 볼 때는 북카스인 그 밴드인 것 같다. 하면서 그 친구가 그랬어요. 형, 나도 형처럼 강원도까지 걸어갔다가 와보고 싶다. 그래야 형들 사이에 내가 껴뜰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강원도까지 걸어갔었어요. 이 친구. 늘 열심히 하고 형들 말 잘 따라주고 있는 기능이. 질감과 그런 소리는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연 때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막 컴퓨터도 노트북도 있고 막 별의별 기계가 다 깔려 있어요. 저 형은 연주를 계산을 하거든요. 5번, 7번, 6번, 앞으로 이런 5번, 7번 이러면서 거의 박사죠, 박사. 전기호 씨입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소개시켜드려야만 하는 뒤에서 드라마 치고 있고, 제가 옛날에 20살 때 길거리를 걸어갔을 때 저한테 내뜸 오더니 저기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저 스쿨 밴드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꼬득했던, 저를 음악세계로 꼬득했던 친구가 바로 저 뒤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활동 호르몬 과다 분비병이라는 병을 걸려놓고요. 너무 무신해서 주체를 못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늘 국화사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친구가 그래도 끝까지 밴드를 위해서 희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저 친구랑 함께 하는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밴드 가면서 남자들끼리 강원도에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강원도를 갔어요.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강원도를 가서 이 멤버들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주변에서 남자들밖에 없고, 밤에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고, 막 테이블 뒤엎고 손님들, 맨날 대걸레를 담고, 또 합주를 할 때 저 친구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저 드럼 치려면 옷을 하도 안 빨아서 별이 곰팡이 있어요. 무중이 걸렸는데 그게 바로 옮겨가지고 나도 무중이 걸렸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배에, 제 배에는 쇠복도 있어요. 쇠복도.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더럽게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저희 팟캐스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드러머 이종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리에 와주신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